루크 도날드. 그는 미즈노와 연으로 세계와 싸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팩트 시의 느낌입니다. 부드러운 타구감, 그리고 잔디를 빠져나가는 감촉까지. 나는 미즈노 아이언에서 언제나 그 특별한 타구감을 경험합니다. 미즈노.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많은 시간 반복 훈련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연습장에 가면 우리가 보통 14개 클럽들이 있지만은 드라이빙 레인지 가면은 보통은 7번 아이언 아니면 6번 아이언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쳤었어요. 드라이버면 드라이버 하루에 하나씩 선정을 해서 쳤었는데 왜냐면 본인의 완벽한 스윙이 나올 수 있는 클럽이 분명히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6번 아이언이었었는데 6번 아이언을 가지고 반복적인 스윙을 몇천 번을 하다 보니까 이 클럽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좋은 템포가 항상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늘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연습은 근육의 지능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육에는 지능이 없죠. 전혀 없는데 그만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계속 몸에 배이게 하다 보면은 몸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프로 무대에 와서 제일 아쉬운 점은 연습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매일 라운딩하고 매일 새로운 코스를 가야 되고 경기를 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하고 이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제일 아쉬운 점이 연습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주니어 선수들한테 오히려 부러워요. 저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하면서 늘 꿈꿔왔던 우승 컵을 드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상상들을 계속 해오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연습 시간에 그때 했던 연습 시간들이 저는 너무 그립더라고요. 힘들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연습 시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소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위해서 훈련 연습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프로 무대가 되어서 아니면 곧 있을 경기에 데뷔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의 자기의 모습들을 자꾸 상상하면서 연습을 하면은 연습에 대해서는 정말 지루함을 못 느낄 정도로 시간이 많이 빠르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조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했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현재 좋은 성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좋은 훈련법이 될 수도 있을 거라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이 되게 그리워질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워낙 지금은 바쁘고 얘기한 것처럼 연습 시간이 없다는 게 저는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거든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못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네. 안타깝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이 시간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시면은 분명히 프로 무대에서는 그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